좀 멤버들하고 어떤 얘기를 좀 나누셨어? 무대 끝나고는 아무 얘기 안 하고 한 40분 걸렸거든요, 다시 집에 오는데. 네. 서로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. 아무 말을 안 했어요. 차에 딱 탔는데 다 창가 보면서 이제는 얼마나 더 소중한지 아니까, 없어 봐서 또 더 소중한 걸 아니까 그걸 다 느끼려고 각자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침묵의 의미도 그렇고. 그렇게 간직하고 집에 가서 버거 먹고 비빔면 먹고 21 노래 들으면서 춤추면서 놀았습니다. 밤새도록. 또 이제 바로 다음 날 갔어요. 다라 언니랑 봄 언니는. 저는 한 번도 운 적이 없거든요, 멤버들 앞에서. 네, 너무 눈물 나가지고 그날은. 봄 언니 보는데 너무 눈물 나서 눈물에 이별을 해서 하면서 바로 공항 갔죠. 하나, 둘, 셋. 다음 무대가 있으면 또 즐겁게 아 수고했습니다 이걸 할 텐데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이게 끝이 났고 뭔가 그 감정을 좀 주체할 수 없어서 다들 멍 하면서 얼마나 걸려요? 이렇게 물어보고 좀 조용히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냥 차 안에서 채린이가 너무 많이 울고 있더라고요. 계속 손잡고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. 되게 쿨해서 오히려 얘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 싶은 그런 캐릭터인데 그때 오히려 채린이가 제일 많이 울고 제일 많이 그리워할 것 같고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. 멤버들 한국으로 다 가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우는데 이 순간이 다시 안 올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채린아 자주 맨날 연락을 밥 먹듯이 해서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앞으로도 우리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삶을 살겠지만 너가 원하듯이 우리 멤버들 됐다 건강하고 멋있게 각자의 길에서 활동하다가 또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. 사랑해. 아니 그 저 앞으로의 또 이 향후의 행보를 또 궁금해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. 이번 트웨니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활동을 하는 거냐 어떤 거냐. 네. 비밀입니다. 아 그것도 비밀이에요? 네. Friday.